SK하이닉스와 함께 이천을 스마트 반도체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 엄태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천시는 중부 내륙에 위치한 교통요충지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환경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었던 기업마저 지킬 수 있을지 전전긍긍해 왔습니다. 지난해 SK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이 있을 때에도 하이닉스가 사는 길이 이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믿음으로 온 시민이 합심해서 노력했지만 또다시 캐캐 묵은 수도권 규제에 막혀서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이천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있는 힘껏 다해왔습니다. 드디어 자연보전 권역의 중복 규제에서 조금은 숨통을 틔우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지난 12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바로 오늘 12월 30일에 확정 고시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자연보전 권역이면서도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포함되어서 첨단산업 육성의 근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천시는 반도체 도시의 특성을 살려 다른 자연보전 권역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그동안 우리 시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일부 수용된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지정된 사실은 지역의 4차 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것이어서 이는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 등과 협력해서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천시는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서 스마트 제조업 부분의 집적과 연계를 통한 특화 벨트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용인시 원산면 1원에 차세대 반도체 생산기지를 세우고 이와 함께 우리 이천에도 본사기능과 연구개발 D램 생산기지를 강화할 것을 이천시와 약속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던 시대의 물줄기에 변화의 시작과 함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천의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규제 개선의 나침반으로 삼아 규제 철폐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과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천시가 함께 힘을 모아 스마트 반도체 중심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